안녕하세요.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. 자, 이번 강의부터는요. 이제 시점이 원점인 위치 벡터의 성분으로 주어진 벡터를 계산하는 것 매우 쉽단다. 왜냐면은 벡터끼리 더셈은요. 성분끼리 x좌표끼리 더해주고 y좌표끼리 더해주고 빼는 것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실수해주면 실수해 그대로 너희들이 알던 것 그대로 해주면 돼. 그러면요. 방향이나 그 다음에 크기에 관련된 정보 결과적으로 연산된 결과에 위치 벡터의 성분을 또 알 수 있으니까 방향도 알 수 있고 크기도 알 수 있고 문제 풀어갑니다. 벡터 A와 벡터 B가 이렇게 성분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때 벡터 X요. 이걸 만족하는 벡터 X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. 벡터 X 구하라고 할까요? 솔브하기를. 한 가지 뭐 팁을 좀 주자면은 솔브할 때 녹이면 어떻게 돼요? 3배 벡터 X 한 다음에 요놈이 얼마냐면 지금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벡터 B예요. 그렇죠? 그래서 3 나눠줘 다 하지 말고 이거 정수일 때 그냥 바로 처리해버려. 3배의 벡터 X는요 뭐냐면은 마이너스 2배 여기다 마이너스 2배 주면은요 예, 마이너스 4 하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. 마이너스 벡터 B니까 마이너스 넣어줘버릴까? 넣어주면 어떻게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겠죠. 그리고 더해주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,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12 되겠네. 그렇죠? 다음에 이걸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눠주세요. 그렇죠? 벡터 X는 3으로 나눠주면 그렇죠?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얼마야? 4 이렇게 되겠네. 그렇죠? 자, 벡터 X의 크기입니다. 벡터 X의 크기는요. 원점에서 이점까지 이르는 거리, 즉 그 벡터의 길이가 곧 크기이기 때문에 루트의 두 점 사이 거리로 원점하고 이거 거리니까 이것 빼기 0의 완전제곱 1 더하기 이것 빼기 0의 완전제곱 얼마? 16. 따라 정답 빰빰 맞습니다. 루트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별거 없지. 그냥 여러분들 하던 것 그대로 주면 돼. 연산 어떻게요? 뭐 이항할 거 이항하고 그 다음에 벡터 X가 궁금해. 한 가지 이거 3으로 나눠가지고서요. 괜히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해가지고서 분수를 만들어도 물론 정답은 나오지.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정수끼리 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눠주면 좀 더 편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두고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원점에서 해당하는 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랑 똑같다. 왜? 벡터 그 선분의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